천안교육청이 천안 한들초 소유권 확보 난항으로 인해 인근 주택개발까지 잇따라 표류하고 있다는 TJB 보도와 관련해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안교육청은 임시 사용 중인 한들초의 여건상 학교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인근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들의 한들초 학생 배치 요구에 대해 의무 협의 대상이 아닌 300세대 이하까지 적용해 불가 회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와 충남도의회에서는 통학구역의 변경을 통해 인근 학교 분산 배치나 통학버스 운영 등 대안까지 교육청이 거부하며 소극 행정을 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행사 측은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금융비용 피해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국민 고충 민원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예고하면서 백석 오지구와 한들초가 소송전으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우려됩니다.